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성경을 보면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줘요. 그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그 큐티하는 데다가 그런 글을 올렸는데 일본의 그 일본에서 가장 어려울 때 크게 산업을 일으킨 그런 것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금년 여름에 그 삼성 그 CEO들이 이렇게 조사해 본 결과로 금년 여름에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전산 일본 전산 이야기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 사람이 1973년도에 자그마한 창고를 하나 얻어가지고 전기 모터 회사를 차렸어요. 전기 모터 회사를 차렸는데 몇 명이 시작했냐면 4명이 시작했습니다. 4명이 시작했는데 통계에 나온 거 보면 2009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얼마의 큰 기업으로 여기가 발전됐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거기 보면 4명으로 시작한 이 회사가 2009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열사가 140개, 직원이 13만 명, 그리고 1년 매출액이 8조 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미국을, 일본을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10년이다. 그런 경제적으로 침체되는 상황에서 이 회사만큼은 10배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근데 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그 나카모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도대체 당신들은 여기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를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운영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은 안 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쓰느냐면 우리 어떤 사람들에게 뭘 할 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쓰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왜 생기느냐?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거예요. 갈등의 원인은 한쪽은 된다, 한쪽은 안 된다. 한쪽은 하자, 한쪽은 말자.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 앉혀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뭘 하자 그러면은 하자는 데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안 된다는 데다가 초점을 두고 전부 다 논문을 쓴대요. 왜 이게 안 되는지 통계로서 이게 앞으로 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는데 그런데 이분이 나카모리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똑똑한 머리로 그걸 연구하고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낫다. 그래서 항상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사람이 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는 회사에 직원을 뽑는데 특징이 네 가지를 보고 뽑는답니다. 첫째는 뭘 보고 뽑느냐? 이 한 문장, 짧은 문장을 줘보고 읽어보라고 그러는데요. 읽어보는데 큰 소리로 자신 있게 글을 읽는 사람을 뽑는데요. 이렇게 글을 주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과 창조력이 있어. 이런 사람을 보고서 너는 떨어졌어. 왜 그러냐면 사람이 글을 읽을 때 소리를 자신감 있게 크게 내는 사람은 뭔가를 성장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글을 읽을 때 그 사람이 뭐가 아이디어가 있냐 없냐 그게 아니라 글을 읽을 때 큰 소리로 읽는 사람. 그러니까 벌써 우리 교회가 성장하느냐 안 성장하느냐 여러분이 아멘 소리가 크냐 작으냐 뭘 할 때 찬성 소리가 크냐 크지 않냐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잘하냐 못하냐는 이 찬양팀을 내가 유심히 보거든.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 딴 교회 가보면 우리 교회도 몇 명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딴 교회 가보면 열심히 여기서 찬송해요. 들어가선 안 한다. 앉아선 안 불러 찬양을. 신통합니다. 이 앞에 세워놓으면 열심히 찬송 불러. 앉으면 안 불러. 그 왜 그럴까? 그러니까 찬양대가 발전할 리가 없는 거야. 설교는 시작도 하는데 명거나 자냐? 안 자지? 응.
눈 떠. 오늘은 사업이 잘 되는 길을 하기 때문에 크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예. 한번 내가 해본 거야. 원래 술 친 사람도 술 안 쳤다고 그러는 거지. 예.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분명한 은혜를 받으세요. 네. 할렐루야. 우리 명건이도 애 낳기 전이나 명건이라고 그러지. 애 낳고 나면 내가 그 뒤부터 못 불러. 이제 명건 씨, 명건 형제님 이렇게 부를게요. 미안해요. 오늘만 그렇게 해요. 네. 자, 그래서 사람이 어느 걸 해도 자신감 있는 말, 무슨 글을 해도 자신감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보고 뽑냐면 밥을 먹어봐서 빨리 먹는 사람.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강배 장로님은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왜 저 집안만 걸리지 오늘? 이강배 장로님은 입에다 밥 한번 넣으면 우리 반 그릇 먹을 때 한번 씹는 것 같아. 근데 왜 그러냐? 여기서 얘기해.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을 일을 시킬 때 행동도 빠르고 일도 빨리 한다. 그래서 군대 가서 밥 먹을 때 늦게 먹는 사람은 굶는 거예요. 군대 가면 벌써 시간도 얼마 안 주고 그냥 오면 그냥 물 마셔 들이켜야지. 그거 여기서 밥 먹듯 밥 먹으면 그거 살겠어요? 쫄쫄 굶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그 사람들은 일본에서 그 사람들 할 때는 뭐냐면 얼마나 밥을 빨리 먹냐. 그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이 뭘 잘하냐면 행동도 빠르지만 그분 얘기요, 내 얘기 아니요. 성격이 좋대 이강배 장군이.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이 뭐라고요? 행동도 빠르고 뭐도 좋다고? 제가 밥 먹는 게 빠릅니다. 엄청 빠릅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이거 나카무리가 자기네 회사 경영 정책을 그렇게 하고 있네요. 여기 밥을 아주 늦게 먹는 분 계시죠?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들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켜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청소는 모든 일의 기본이다. 청소는 모든 일의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이 된 사람은 청소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 우리 집안을 깨끗하게 살림을 잘하고 있다. 기본이 된 거고 집안이 완전 뭐 파리만 부흥시켜서 니나 나나 빌어먹자 그러고 있으면은 그 집안은 뭐 오래 못 갈 거죠. 네 번째 가슴 뭐로 얘기했냐면 오래 달리기를 시켜본답니다. 오래 달리기. 오래 달리기를 시켜보면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오래 끈기 있게 달리는 사람은 모든 일을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달리기, 장거리 달리기를 많이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다른 부대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전방에 있을 때 거기를 계속 달리기를 해요. 근데 달리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뛰면은 되게 헐떡거리고 중간부터 걸어가는 놈이 있어요. 근데 아주 죽기 살기로 겨우가면서도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뭔가 하나를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그 회사를 경영할 때 그 네 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첫째는 다 까먹었지 벌써. 큰 소리로 글을 읽는 사람. 그거 큰 소리를 낸다는 건 자신감 있다는 거예요. 괜히 소리지르는 얘기 아니라 글을 읽는데 확신에 차게 글을 읽는다. 글을 읽혀놓으면. 두 번째 가서는 밥을 빨리 먹는다. 우리 교인들은 진짜 빨리 먹거든요. 우리 교인들에게서 전반적으로 성격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화장실 청소. 그 우리 교회는 딱 오면 교인들이 화장실부터 청소하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로는 방언하지 말고 오래 달리기. 그런 사람이 지속적이고 끈기 있게 꾸준히 일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항상 그 회사의 좌우명이 뭐냐면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다.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찾아라. 못한다는 걸 찾아낼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걸 찾아내라. 그런 걸 가지고 했을 때 정말로 이 회사가 탁월한 사람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이 긍정적으로 잘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부정적으로 되었을 때, 우리가 어둠 속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다듬어서 새롭게 바꾸어주는 새 사람을 만들어주고 창조적인 사람으로, 창의적인 사람으로, 긍정적인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예레미야 23장 2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니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냥 부서뜨려서라도 진흙을 막 다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새로운 연장을 만들려면 불로다가 달구어서 망치로 두들겨 패잖아요. 패서 새로운 연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고 부딪히면은 그 부딪히는 건 불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자꾸, 그래서 여러분 모가 난 돌멩이가 정을 많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두들겨 맞는 거라고, 그걸 다듬기 위해서. 우리들이 뭐가 많다 그러면 자꾸 얻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는단 말이에요. 내가 시험 들고 삐져보세요. 계속 하나님 말씀이 나를 근다리고 나를 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망의 사람으로, 긍정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를 근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이 저주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도 뭐냐면 이거 먹으면 죽지만 그거 말고 무슨 과가냐면 생명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실인데 이거 먹으면 너희가 죽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하지 말라는 짓은 꼭 하거든요. 그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근데 이 동산 각종 나무의 그 열매가 뭐냐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과실이에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 아니? 16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뭐죠? 선악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 나무를 놨어요. 하나는 죽는 나무고 하나는 생명나무, 사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죽는 사람 있고 사는 사람 있어요. 말씀을 듣고 아이고 심히 어렵도다 그러고 떠나가는 사람 있고, 야 이건 은혜의 말씀이야, 생명의 말씀이야, 축복된 말씀이야, 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생명과실을 먹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보세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무슨 얘기냐면 죄를 범한 사람이 오래 살면 안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돼야지 죄인이 세상에 오래 살게 되면 세상이 죄로 관영이 돼서 세상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야 죄진 저 인간들이 생명과실을 먹고 오래 살면 안 돼. 그래서 화연검을 가진 천사를 딱 세워놓고 생명나무 과실을 못 먹게 에덴동산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 열매, 하나는 사망 열매. 눈 떠. 내가 여기 보고 눈 뜨라고 하니까 여기서 좋은지 알지만 여기서. 오길승 권사님 왜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왜? 응? 여기야 오길승 권사님 여기 있어. 생명과실을 먹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이야 어리석어서 자꾸 사람이 와서 생명의 말을 드려야 되는데 죽으려고 하는 말을 사람의 말을 듣고 현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왔으면 누구의 말을 들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에덴 동산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아내의 말을 듣냐고. 예?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볼게요. 자,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아담이 말이죠.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서 살았으면 에덴에서 얼마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삽니까? 행복한 삶을 살잖아요. 넉넉한 삶을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한 일을 해놓고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뻐하고 복 주시려고 하겠어요.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그냥 순수하게 복받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커지니까 마선생이 와서 자꾸 사람을 통해서 현혹을 하는 거야. 자꾸 어지러우나 복받을 일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어, 이거 먹어 괜찮아, 뭐하러 거기 있어, 뭐 그것만 먹어야 사냐, 그것만 먹어야 살아, 어? 아, 예수 마을 교회만 나가야 사냐, 복받을 일 해놓고 이상하게 거세우나 그러면 그럴듯해가지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 거기 18절을 보세요. 18절에 자, 시작. 땅이 내가 뭐였어요? 가시덤불과 엉컨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 다음에 내가 흙으로 돌아올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결국에 인간이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먹을 하나님이 죽는 걸 먹어버리니까 불행하게 되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이 왜 강단에서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고 때로는 싸납게 거칠게 하냐면 진리 안에 굳게 서지 않으면 교회가 우리 삶 자체가 환난이고 저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면 생명이고 복이요. 그러면 여러분 뻔히 눈에 보이는데 사람의 인간의 정의에 의해서 좋은 게 좋다고 가겠냐고. 하나님의 복을, 그 어떤 분이 그런다고 뭐 지까짓게 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까짓게 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교회를 굳게 세워나가야 되고 성도들이 진리 안에 바로 서야 생명과실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생명과실을 먹지 않으면 죽어. 그러니까 신앙의 흔들림이 되기 쉬우니까. 그런데 현혹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흔들리면 뭘 붙잡고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사는 길을 가르쳐주지 죽는 길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길로 꼭 나간단 말이에요. 그 길로 가지 마. 그건 안 돼. 그거 하면은 잘못되는 거야 라고 일러주면 사람이라는 게 이상해요. 허라는 건 안 해도 하지 말라는 건 꼭 건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다가 구멍 뚫어놓고 들여다보지 마. 이렇게 써놔보세요. 꼭 보고 싶어. 꼭 보고 싶어.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구멍 뚫고 이렇게 보다가 벼락 맞는 거죠. 우리 눈이 잘못된 거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몸을 보여놓은 그림 그려놓으면 애들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보려는데 보인대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의 위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오늘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 또는 위력.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약속된 말씀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다.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너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영생을 얻어. 이유 없어. 아멘 해야 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자 다시, 이는 저를 뭐 하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는다고? 멸망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도 쫓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 이거는요 왜 영생을 얻지가 아니야. 그냥 말씀의 선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죽으신 그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다. 생명을 가진 자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뭐라고요? 다시 너와 내 집에. 야, 난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 내가 예수 믿잖아요. 내가 예수 믿잖아. 예수 믿으면 나 혼자만 교회 나올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반드시 가정이 다 구원받아. 내가 구원의 종자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남편이 교회 안 나가요. 우리 애들이 교회 안 나가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에.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나오는 분도 많아. 그러기 전에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우리 주님의 소원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주신 거예요. 그 안에,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뭐 했다고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으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내 속에서 뭘 뺏어간 거예요? 박권자 군사님, 사망을 뺏어간 거예요. 오늘은 왜 이렇게 입신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지. 이는 우리로 뭐에 대해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뭐에 대해서 죽었어? 처음에는 이게요, 교회가 이렇게 갑자기 저 지하에 있다 올라오니까 커져서 안 보여. 교인들이 어디 앉아요? 안 보여. 근데 이제는 눈에 들어와. 나도 이제 하나 누가 이제 왔는지 안 왔는지 다 보여. 처음엔 안 보이더니 이제는 나도 눈이 떠졌어. 그러니까 졸아본들 다 보여 이제는. 더군다나 신방을 해서 내가 이름을 다 외우고 있어 이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뭐에 대해 살게?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으로 너희가 뭘 얻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면, 담당한 걸 믿잖아요? 믿으면 저주도 떠나가는 거고 사망도 떠나가는 거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내 병도 다 떠나간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4장 24절 25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아니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를 위함이니 곧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 내 범죄한 것 때문에. 범죄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범죄예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 따먹은 게 죄가 아니라 불순종한 게 죄란 말이에요. 불순종했는데 결국엔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그 좋은 것들을 다 예비해 줬는데 그걸 못 누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 주님이 아까 얘기한 나가모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우친 것 같아요. 뭐 예수를 안 믿었지만 긍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부정적으로는 못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는 자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 처하는 게 아니라 왜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데 기준을 두냐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내가 얼마든지 너에게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그렇지, 그렇지. 전쟁으로 나갈 때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이긴다. 성경 어디를 가도 너는 패배한다. 너는 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실패자로 세운 적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성경을 뒤집고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을 실패자로 세운 적이 없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니까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아이성 정복하러 갔다 실패했어요. 여호수아가 잘못한 건 아니고 아간이라는 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실망해서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이렇게 약한데도 못 이기면 어떻게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까 하고 울어요.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일어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일어나라. 너희 가운데 죄 때문에 못 이긴 거지 네가 잘못돼서 못 이긴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앞으로 흥하고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유지하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졌다는 게 의로워졌다는 거거든요. 죄로 인해서 원수됐던 내가 죄로 인하여 저주스러운 자리에 있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짐으로써 저주의 자리에서 복된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눈물의 자리에서 웃음의 자리로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예? 가난한 자리에서 부요의 자리로 하나님이 싹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면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다 화목하길 원하는데 천지를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누구를 위해 만드셨어요? 사람을 위해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우리의 이 모든 천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에덴 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하는 그런 복이 각자의 가정에, 각자의 삶의 터전에 점점 더해주는 역사가 임하게 될 걸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때로는 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올 수 있어. 그 고통이 왜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평화를 누리면서 이 세상에 너를 위해 만들어 놓은 걸 다 안겨주고 싶다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겨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고통이 오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실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돼. 그래서 이사야서 38장 17절 시작. 보호 없어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자 여기 보세요. 내 모든 죄를 누구 뒤에 던져버렸어?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뒤에 던져버린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내게 큰 고통을 더했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게 평안을 주셔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여러분을 건져내고요. 이제 너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다시 에덴을 회복시켜줄게.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다 모든 죄가 사함받고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사함받으면 만물의 모든 것이 다 나와 화목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 마을교회가 잘 되겠어 안 되겠어?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제가요 우리 김장로님도 있지만 우리 그랬어요.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지난번에 얘기할 때 혼란하지 말고 딱 정리해라. 갈 사람 가고 있을 사람 있고 딱 정리해라. 그때 내가 강단에서 세게 선포한 적 있죠. 그때 저는 확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겠더라고. 그러면서 교회가 주님이 안정됐다 이런 음성을 주는 거야. 내가 장로님께서 오늘부로 우리 교회는 정상궤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부로 우리 교회는 정상궤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립니다. 절대 하나님의 교회가 혼란하고 어둡고 이런 걸 원치 않아요. 그거면 자꾸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면 집집마다 질병이 옵니다. 막 사탄이 오기 시작하면 막 풍비박산 일어나, 막 시련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저는 알아.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걸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지 않으면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거든. 때로는 이게 신앙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죄송한 얘기죠. 우리 목사님 너무 싸납다 그러는데 싸나운 게 아니야 이거는.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국 강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문제 많은 교회를 다니겠어요. 이번에도 제가 붕에 간 교회가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움이 붙은 교회 가서 붕에 오고 왔어요. 딱 갔는데 내가 그랬어요. 딱 가자마자 뭐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하소연 올라고 그러고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하소연 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스톱. 만약에 목사님이 나에게 얘기해주고 장로님이 나에게 얘기해주고 나면 이거는 사람 소리가 나기 쉬우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치유받으세요. 그 아무것도 아는데 우리 교회 이수양 권사님 있잖아요. 강미랑 권사님. 어? 부천인데 목사님 불쌍하다고 계속 우유 사다 대고 빵 사다 대고 장 당신 먹을 거 없는데 그거 들고 오는 거예요.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그분은 부천만 가면 어떻게 내가 온 줄 알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다 쫓아다녀 그냥 아주 그냥 바깥에서 그걸 들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 노인네가 아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부흥에 왔으면 이 교회에서 나 되는 거라고 아유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우유에다가 이렇게 써서 보냈어. 목사님 화팅.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야 가슴이 막 가슴이 가슴이 그 노래 있잖아요. 가슴이 가슴이 막 이게 막 저려 저려 너무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주니까 그걸 오래 들고 있었나 봐. 내가 숙소에 가서 보니까 우유가 이렇게 부풀어서 터졌더라고. 하나가. 그래도 아, 목사님에게 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이번에 집회를 하는데 셋째 날 낮에 장로님 앞에 나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나가라는 소리를 했고 뭐 내가 그걸 아나? 통곡을 해서 내가 한 거지. 기도가 아니야. 그냥 자기 하소연 하는 거야. 그냥 교회 분위기가 확 달라져. 그 뭐 교회가 얼마나 환란이 많겠어. 그냥 다 젊은 사람은 다 떠나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교회 지키게 돼 있는 분들인데 전부 다 환란 속에 휘말리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요 영적으로 붙잡히지 않으면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주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야 세상의 만물이 다 화목해지고 싶어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안겨지는 거지 신앙으로 바로 안 가는데 하나님이 뭘 줄 줄 알아요? 어떤 분은 내가 뭘 한다 내가 뭐 해준다 속지 마 무슨 내가 복음이여 성경 말씀이 계시고 성경 말씀이 약속이고 성경 말씀이 응답이지 뭘 내가 하긴 뭘 내가 해 내가 할 것 같으면 다 해주겠다 내가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로또 복권 다 당첨시켜주겠다 그 11조도 늘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주의 말씀 앞에 굳게 서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필요한 걸 채워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확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 영생을 얻었다는 그 자체는 만물이 다 나와 화목하게 된다는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런 의미로 252장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합시다. 252장 할렐루야. 여러분 만물이 화목하게 된다는데 좀 얼굴 좀 밝게 252장 할렐루야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기게 하오니 기하고 기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 4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의 삶이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면 약속된 것을 내가 얻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확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럼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두 번째 가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시 모든 것이 좋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좋게 됨을 믿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좋게 되지 나쁘게 되진 않아. 믿습니까? 성경 말씀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뭘 보낸다고? 나는 천사를 보내서 저기 보호해 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여기 보니까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뭐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약함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아무리 그 사람 능력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귀신이 다시 들어와. 일곱 귀신 갖고 들어온다고. 근데 말씀이 나를 딱 지배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마선생 그냥 저절로 나가. 저절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수술검이요. 좌우의 날선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까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요. 이 검은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막 찌르고 우리의 아주 골수까지도. 여러분 골수 수술까지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백혈병도 나 말씀에 딱 붙들리면. 혈소판이 줄어든다. 뭐 백혈병이다 적혈병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병이 와도 다 예수 앞에 나오면 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고쳐주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탁 붙잡고 나가잖아요. 말씀에서 너 하나님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면. 그 성경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25절부터 26절을 보니까 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무리를구해 복을 내리고.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너 여호와만 섬기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딴 거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면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 양식과 물과 복을 내리고. 요즘에 제가 그러니 어느 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교회 잘 졌다면서요. 그리고 와요. 그러면 교회를 그렇게 자랑하다 보면 어느 날 청년님이 날 책망하는 거예요. 장 목사 너 건물 자랑하려고 이거 졌냐? 그거 아니지 않냐?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거 진 거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요즘엔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전혀 전 신경 안 쓰기로 했어. 여기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몰려들 거냐,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 받을 거냐. 야, 지난주에 나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 미개한 나라에 말이야, 아프리카에 우리나라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이야 세계를 다니고 지금 선교활동을 하고 다니는 거야. 이 한국의 그 선교사님이 거기 가서 뭘 가르쳤어요? 한국의 찬양을 가르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하는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군인들이요, 다 미친 뒤에 군인들이 찬송가를 부르는데도, 근데 이 사람이 사이사이에다 찬송가도 있지만은 특이한 찬송가도 있잖아요. 네, 특이한 찬송가. 야, 나는 지난주에 우리 교인들이 찬송가할 때 그렇게 춤췄으면 좋겠어요. 뒤하고 뭐 2층에도 보니까 뭐 젊은 사람이고 뭔가 없이 다 흔들어대는데 내 나이가 몇인데 그거 할 때 제일 은혜 받아.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다 하니까 뒤에서도 전부 다. 아, 예수 믿고 찬양할 때 좀 그렇거지? 그것도 찬양이니까. 야, 그 사람들한테 야, 아프리카까지 한국말을 가서 전해주고. 그 사람 한국말 얼마나 잘해요. 그 탄자니아 애들 그 악기 연주하는 거 보세요. 그 이렇게 여러분 가서, 우리나라도 처음에 선교하러 왔을 때 선교 뭘로 선교를 했어요? 우리나라 병원, 그렇죠? 학교, 공부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은근히 전한 거예요. 은근히. 이 사람들이 와서 영향을 참 많이 끼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제 제가 또 이제 CBS의 어린이 합창단, 막 세계를 돌아다니는 어린이 합창단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어린이와 함께하기 위해서 거기도 지금 섭외하고 있어. 한번 와서 우리 애들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참 공연하기 좋잖아. 그런 거 하려고 이거 하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뭘 제한다고? 그러니까요, 교회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말씀에 굳게 쓰고 성도들이 신앙을 바로 쓰면 병이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내가 신앙이 흔들려버리면, 교회가 움직이고 시험이 들어버리면 가정마다 문제가 생기거든. 그게 눈에 보이는데 목사가 여러분 영적인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가지 않으면 성도들이 환란이 올 텐데 35년 동안 목회로 끌고 오면서 별일은 안 당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교회 이렇게 흔들면서 신앙으로 꽉 잡히지 않은 사람들. 아이고, 나는 우리 교회도 처음에 이게 이제 교회 옮기는데 꼭 시험이 오잖아요. 자기들끼리 한다고 또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게 대중교회였어. 여기 대중교회 다니다가 온 분도 계세요. 근데 그때 목사가요 양신 역사를 해버린 거예요. 목회하는 분이 양신 역사를 하니까 귀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의 말을. 근데 희한하게요, 지도자가 양신 역사하니까 다 양신 역사뿐인 거예요. 다 미쳐버린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귀신도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건 맨 무섭게 진노하는 거야. 막 저주스러운 얘기가 막 낙 내리는 거야, 설교 시간에. 그 교인들이 밑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왜 다 똑같은 게 되니까. 그 얼마 안 있어서 막 어떤 사람은 폐암으로 쓰러져 죽고, 막 가다가 피토해서 쓰러져 죽고, 하나 미쳐서 죽고. 내가 이름 대면 여기 아는 사람 많아. 이강배 장로님 여기 사람 아는 사람 많아. 우리 차장 숙권사님도 내가 이름 대면 그런 사람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 거야. 아멘. 한 명이 남아도 주의 말씀에 굳게 바르게 이끌지 않으면 인간의 비유 맞추는 목회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공감해, 하나님의 뜻에 공감해야지. 사람하고 공감하려고 하면 이건 신앙이 병들어 버린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 다시 보세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뭘 내리고? 다 복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너희 중에서 뭘 제하리니? 그 다음에 내 나라에 뭐가 없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그 다음에
저는 우리 교회도 다 임신하기를 바래. 아니 젊은 사람 요즘에 임신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제부터 잉태 못하는 사람이 없고 애 갖고 싶은 사람은 다 가져야 돼. 할머니들 가지면 안 되겠지? 젊은 사람들 너의 날수를 뭐하리라? 내 생명을 내가 지켜준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꽉 찰 때까지 납품할 영혼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잘 안 돌아가셔. 누가 죽느냐? 관계되어 있는 밖에 있는 사람이 죽지. 우리 교인이 세상, 왜냐하면 난 천국에 아직 보낼 수가 없어. 이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너무 포마, 너무 꽉 차서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좀 데려가세요. 그래서 천국 좀 부흥시키세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납품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영혼을 하나님께 납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의 날수를 채운다는 게 뭐예요? 단명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수명을 다 할 때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야, 내가 요즘에 신방하면서 꽤 오랜만에 신방해서 그런데 오늘도 내가 신방을 가보니까 다 나고 40대 초반, 30대 후반 이렇게 만났던 분들이 다 70이 넘은 거예요. 다 70이 넘은데 아니 권사님 나는 아직 42살인 줄 알았더니 벌써 74이시네 그랬더니 정말 그렇더라고. 정말 세월 간다네요.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제가 왜 천국 보내면 안 되잖아 전도할 때까지 막 여기가 차고 넘치더라고. 빨리 돌아가시지 마세요. 빈말하다 아유 목사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 얘기 안 돼. 지금 그러면 안 되죠. 전도해야 되고 지금 영혼 구원해야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한 일 있다고 가려고 그래. 아무것도 한 일도 없으면서 가려고 그래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딱 서면 하나님이 저를 보장해 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도 자기 몸이 태에 끊어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는데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뭘로 다 복을 받는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믿은 바? 그가 뭐 한 바?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걸 창조한 걸 아브라함은 믿은 거야. 그러니까 믿은 바 하나님은 뭐라 했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을. 그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야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바랄 수 없는 것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자기는 뭐 했다고요? 바라봤다는 거예요. 바라봤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걱정 하나 안 해도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교회 이렇게 하는데 빚졌는데 어떡하려고. 아이고 걱정. 나는요 이번에 딱 깨달은 게 하나 있어. 빚은 내가 다 안 갚는다. 내가 끝나고 후임자한테 빚을 넘길 거다. 왜냐하면 후임자도 그리야 긴장을 해. 다 내가 다 해놓으면 그 사람은 그냥 먹으면 타락해. 요 가까운 교회 목사도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빠찌고 갔어 목사가. 그러니까 감옥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알았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부담 갖지 마. 부담 가질 거 없어. 우리 능히 감당할 수도 있고 다 우리는 지금도요 아주 살림을 대정부가 얼마나 알뜰하게 잘하시는지 벌써 교회 지면서 빚을 갚아나가고 있어. 건축비 줘가면서 빚을 갚아. 그래서 쪼달렸던 거지 지금은 하나 안 쪼달려. 그냥 하나하나 여러분 성도님들 거 하나하나 지금 해결해 가고 있어. 그럼 못 갚으면 뭐 가질 거 뭐 후임자한테 넘기면 되지 뭐.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거에 부담 갖지 말고 우리는
영혼 전도하고 하나님 사역하고 해야 할 일 해야지. 돈 할 거 없어. 여러분 그냥 11조만 열심히 드려. 까짓거. 하나님이 경제적인 부흥을 줘서 그냥 11조 팍팍 천만 원 11조 교인들이 막 쏟아져만 나와봐라. 까짓거. 누가 알아? 또 권민창 권사님이 제약 하나 뭐 개발해가지고 수백억을 벌어올지 어떻게 알아? 그건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줘봐. 그냥 책임감이 큽니다. 권민창 권사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어떤 사람을 들어 쓰거든요. 그런데 그 쓰는데 그게 누가 될 거냐? 복골복이 아니에요. 복골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심이 딱 떨어지는데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거기에 중요한 게 그거예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자, 계속 읽어봐. 19절. 그래서 그가 백세나 뒤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라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야. 믿음이 모해지지 않고 약하여지지 않고.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꼭 그런 얘기예요. 신방이라는 게 뭐냐? 찾을 심자, 찾을 방자다. 이거는 세상 사람이 선생이 학생들을 찾아가는 건 방문이다. 근데 주님이 말씀으로 영적으로 장목사가 찾아가는 신방은 아무 필요 없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가정을 가지 못하니까 말씀으로 다 준비해. 그래서 저는 이름을 안 봐요. 이름 안 보고 요 마을, 요 목장, 그리고 그 목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요. 저 여러분 신방 갈 때 그 자리에서 찾아오는 거 아니야. 다 준비해 갖고 가. 말씀을 다 준비해 갖고 와서 그들에게 주는데, 지금까지 죄송한 얘기지만 신방하면서 똑같은 말씀 한 번도 안 했어요. 다 목장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 다른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봤냐면, 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거다라고 그걸 다 기억하고 믿습니다 하면 그 말씀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믿고 나가면 주께서 도와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자, 20절 보세요. 20절 뭐라고 하는가?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지 않고, 다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여러분 21절 시작.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했다? 확신한 거야.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없는 것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 뭘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나가잖아. 그러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다 봐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좋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 믿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치유의 광선을 바란다니까. 말라기 4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라기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뭐하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쭉 크고. 예,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약한 부분을 쭉, 이게 동태 눈은 안 보이는데 영의 눈이 열리면 치유의 광선이, 감마선이 그냥 슉 비춰주는데, 그냥 암덩어리에게도 쫙 들어가고 이런 게서 싹 없어지는 거야. 그냥 당뇨병도 싹 없어지고, 난소와 나팔과 자궁에 혹 있는 사람들 있지, 오늘 시간에 아니 내 얘기가 아니잖아. 여기 봐요. 내가 표현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 유치하게. 아니야, 믿음으로 받으라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어서 치료하는 광선을 감마선이야. 감마선. 지혜의 광선이 이게 지금 고문하는 게 마귀가 지금 그냥 지금 막 아멘 하는 사람만 안 보여? 그게? 너무 취함을 받고 나니까 그냥 관절력 물 아파가지고 그럴 때 아유 취함을 아유 이렇게 온 사람이 치컸는데 여기에 관절염이 막 아픈 게 싹 사라지더니 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 여러분 내가 부흥 강사요. 아 왜 저기 유재명 목사님 오실 때는 은혜를 잘 받는데 내 설교에는 좋은 거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는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는다고 예수님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송아지 같이 기뻐 뛰듯이 송아지가 바짝 뛰듯 어디를 가도 막 송아지가 뛰어다니더라고. 에? 논두렁이도 뛰어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돌짝밭도 뛰더라고. 그런 건강의 복이 주어지길 축원합니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심을 믿자.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따른다.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따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다 내 속에 나타나 이렇게 드러나 이렇게 드러나. 자 히브리서 4장 13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천지는 누가 만드셨어요? 믿으세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믿으세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때 가슴을 치고 나 그리워. 누구를 위해 만드셨다고? 그 믿으세요? 확실하세요? 그걸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내 앞에 그게 막 나타나 이렇게 드러나게 하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누가복음 5장 4절로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아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고기 잡는 기술자야. 전문 기술자야. 얼마나 오랫동안 경력도 많아 경험도 많아. 이 사람이 밤새라서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전하더니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봐라. 자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다시 무엇에 의지하여 장목사의 말대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아멘입니까? 다시 말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말에 현혹되지 말고 사람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상식 다 지워버리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분명히 밤새 안 잡고가 드러나지 않았어. 그물을 던지면 허탕이었어. 던지면 하나도 안 잡혔어. 밤새도록 잡아도 안 잡혔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나갔더니 다시 앞에 좀 띄워줘. 13절 히브리서 4장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나갔더니 분명히 자기가 할 땐 하나도 안 나타났어. 근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나타나니까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고기가 그물에 나타난 거야. 우와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상상해봐.
자기 기술, 자기 경험 갖고 해도 하나도 안 나타나고 드러나는 게 없어요. 실적이 없었어요.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딱 잡아올리니까 물고기들이 팍팍팍팍 팍팍팍 뛰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물고기들이 내가 여기 있는데 어디 갔다 왔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제까지 여기 있었는데 왜 나를 못 잡아갔어? 그러면서 탁 나오는 거예요. 이야, 이 세상의 물질이 막 날아다녀 지금. 여기저기서 막 다니는데 공중에서 돈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지금 여러분이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에 의지해야 이게 내게 이렇게 드러나는 건데 아, 나 오늘요 이 말씀을 새벽기도 끝나고 준비했거든. 준비하는데 막 나를 흥분시키는 거야. 이 말씀이 늘 읽는 말씀이었거든요. 늘 읽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확 와닿는 거예요. 이야,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야, 이게 이런 게 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던 거 없어졌던 게 그냥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이런 거구나. 나만 흥분하고 있어? 나만 흥분하냐고.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나타나는 게 없어서 되겠냐고. 나타나야죠. 지금 돈이 막 날아다니고 있고 아니 돈이라고 자꾸 그래서 미안해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막 여기저기서 날아다니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줘야 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께서 아 지금 여기 장정이 60만에다가 뭐 노약자 이게 200만이 넘는데 여기서 소의 떼를 잡은들 양의 딸을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물고기 떼를 모은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야,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 모체째야? 모세니까 모체째잖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다 광야에 모아.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쫙 모아놨는데 하나님의 말에 없던 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저 지중해로부터 하더니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니까 그런데 막 메추라기 새들이 메추 메추라기 라기 오면서 막 날라오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푸득푸득푸득푸득 떨어지는 거예요. 푸득푸득 떨어지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 새들이요 두께로 두 규빗 한 규빗이 42.5cm 내지 45cm니까 85cm 내지 90cm 두께로 이게 쌓이는데 가로질러 하루길 세로질러 하루길 이 새들이 날아가지도 않고 다 앉아서 합창하는 거예요. 아 날 잡아 잡수 아 날 잡아 잡수. 야, 이 새고기는 제가 먹어봐서 알아. 메추라기 새는 먹어봤는데 엄청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참새보다 조금 큰데 이 새들이 그냥 날아가야 되나 껌뻑껌뻑하면서 어디서 그게 날아왔어? 어디서 그게 날라왔어? 지중해로부터 날라왔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야 이스라엘 진 앞에 가라. 거기 가서 나타나라. 거기 가서 다 앉아있어. 날라가면 안 돼. 여러분 그 열대지방에서 우리 보고 그 메추라기 새를 잡아먹으라 하면 몇 마리 잡아먹었어? 에? 잡기 전에 날라가고 나 그거 하다가 더위에 지가 죽어. 그런데 하나님이 안 날아간 거야. 그야, 그거 뜯어가지고 구워서 먹는데 내가 이거 얼마만 먹느냐? 엄청 고소하다. 야 이거 너도 좀 이거 먹어 세상에. 맛있게 이거 계속 말려 아, 헛바닥 아파. 그 하나님께서 그냥 안겨주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다시 빨리 해봐.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하나님이죠. 모든 걸 하나님이 계산한단 말이야.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 드러날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봐가지고 아 예수 마을께 김아무개 집사 내 마음에 들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거든. 자 거기다 메추라기 새야 가서 앵겨라. 열방의 재물아 어디로 가냐? 예수 마을께로 한번 날아가라. 이 재물의 복이 확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성령이 역사하고 난 뒤에 뭐냐면 성도들이 서로 네 거 내 거 없이 나누다 보니까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가 없더라. 크게 해보세요. 가난한 자가 없더라.
초대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한번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밤새 고기 못 잡았던데 그물을 내려라. 근데 잡았어 못 잡았어요? 잡았어.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에게 사모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만족하게 다 해줘. 시편 107편 9절을 보면요. 자,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는 좋은 것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십니다.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거지. 내가 주님대로만 살면은 우리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가죠. 그러면 풍랑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하나님 저렇게 좋은 것으로 막 채워주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걸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때로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들 때 있잖아. 아,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아, 부부간에도 싸우면 마음에 안 들 때 있는데 목사하고 여러분하고 항상 마음에 들겠어요? 나도 허물투성인데? 그러면 에이씨 나도 이제 안 하겠다. 그리고 멋대로 가잖아요. 그게 요나예요. 요나. 요나 거꾸로 시작. 그럼 나요. 네. 나요. 나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려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만사형통이야. 만사형통. 희한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려면요 도망갈 길을 열어. 귀신이 귀신같이 예비한다니까. 여러분이 복받는 걸 절대 원치 않는다고 마귀는.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니까 그 요나가 거기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중간 생략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리고 잤어. 배에서.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 3절부터 봐. 3절부터 너무 빨라. 3절부터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 얼굴 피하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욧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 저 좀 보세요. 거기 펴놓고 저 좀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풍랑이야. 영적인 풍랑이 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풍랑이 오기도 하고 육체적인 풍랑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치유의 광선에서 송아지가 뛰듯 기뻐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필요한 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순종한 사람들은 다 승리자예요. 아브람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런데 불순종하면 사울왕도 불행하게 되는 거고 불순종한 사람은 다 잘못되는 거예요. 다. 에덴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풍랑을 보는데 보통 풍랑이냐고. 거기 보니까 바람을 바다 위에 내면 바닷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뭐하게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에 인생이 뭐가 오느냐?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떼어주세요. 요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처음으로 빨리 좀 떼어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자,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아까 얘기했어요. 좋은 일이 있음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어요? 활력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다? 그럼 예수 마을교회 성도들이 말씀이 막 충만하게 채워지면 뭐가 있어야지? 그렇죠. 영적으로 막 살아 움직여 활력 있는 거예요. 활력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죠. 말씀 위에 막 살아 움직이고 꿈틀거려야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어야죠.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 영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까지도 그 뜻까지도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부터 생각, 마음, 의지, 뜻까지도 다 말씀으로 내가 포로로 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끌려다녀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녀야지 내 생각대로 사람의 말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에 굳게 서서 나가세요. 아멘.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사니까 결론이 이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세요. 시작. 다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지금 어려움 중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아가세요. 의지하고 나가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태문이 열리듯이 베드로에게는 빈 배에 고기가 가득히 채워지듯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다 보이게 하신다. 야, 저 사람 예수 열심히 믿더니 심야 기도 열심히 가서 기도하더니 다 해결되네. 다 해결돼. 야, 복도 많이 받네. 내가 아까 얘기해서 성공하려고 하면 목소리가 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도 목소리가 겨드러갑니다. 안 되지. 다시 한번 해보자. 크게 하면 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날라다니고 비었던 것이 다 나에게 복으로 안겨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게 되면 좋은 것이 나타나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날마다 나타난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